당신 뭡니까? 내가 다 봤는데. 이거 훔치는 거. 도둑이야? 아니에요. 죄송해요. 어딜 도망가요? 신고할까? 근데 왜 울지? 내가 안 울렸는데. 근데 왜 울지? 나 안 울렸는데. 울면 봐줄 것 같아요? 어? 유현재 씨, 얘기하셨어요? 아, 이제 택시로 이동해주세요. 아, 이런 건 왜 써가지고 진짜. 어? 쟁쟁한 후보작들 중에서 어떤 작품이 추천할까?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.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. 45회 어떻게? 백룡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 작품은? 어떻게? 알자의 딸카센 축하드립니다. 우와, 와, 미쳤다. 우와, 안 꺼? 딱 한 번 딱. 오! 제목 얘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.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한 남자와 그를 살리기 위해 15년 전 과거로 간 여자의 이야기. 운명의 시간 속에서 다시 만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사랑하게 되는 애틋한 판타지 멜로.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을 때, 잠이 들 때마다 이대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매일 밤 빌었다. 그날도 재활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미치도록 서글펐다. 그런데 우연히 연결된 라디오에서 한 남자가 말했다. 오늘은 살아봐요. 날이 너무 좋으니까. 내일은 비가 온대요. 그럼 그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또 살아봐요. 그러다 보면 언젠간 사는 게 괜찮아질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. 한강다리 한가운데에서 펑펑 내리는 한방눈을 맞으며 떨고 있을 때 성큼성큼 다가와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던 그 남자.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하는 선택이 있잖아. 어쩔 수 없이 좋아해서. 사랑해.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진 남자는 또 한 번 여자를 구하려다 죽게 된다. 2009년 과거에서.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. 아니, 만나지 말았어야 돼. 남자의 죽음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그와의 인연을 끊어낼 결심을 한다. 남자의 생에서 자신을 지우기로. 여자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은 남자는 일상을 살고 있다. 멀리서 반짝이는 남자를 바라보며 여자는 생각한다. 이게 맞다고. 우리는 애초에 만나서는 안 될 운명이었다고. 여자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노래. 소나기가 잔잔하게 흘러나온다. 뭐야 이거? 실은 류선재한테 키스할래요 시나리오 대신 네 기획서가 잘못 간 거 있지? 네?
근데요? 류선재가 네 기획서 보고 관심 있대. 네? 아이고, 선재 씨 왔어요. 안 돼. 아이고,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만나면 안 돼. 앉아요. 사실 이 자리 제가 거절한... 죄송합니다. 전 류선재 씨가 이 작품 출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? 아... 좀 야, 뭐 이런 농담을... 선재 씨 놀랬죠? 농담 아닙니다. 제가 생각한 주인공 이미지랑 좀 거리가 있으셔서요. 애초에 잘못 전달된 계획서니까 그냥 이 작품은 잊어주세요. 지금 나 까는 겁니까? 네,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해요. 나 미쳤어? 기분 상하긴요. 어차피 이 자리 저도 거절하려고 나온 자리거든요. 이 꽃도 나한테 거절당하고 마음 상할까봐 준비한 거고. 서로 뜻이 같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. 그리고 앞으로 제 이름 적힌 기획서 보시면 믿고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랑은 앞으로도 쭉 일하기 싫다 이겁니까?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저에게 또 기분이 상하셨다면 더 잘 됐네요. 류선재 씨가 앞으로 저란 사람이랑은 다신 엮이기 싫으실 테니까요. 받아요. 제가 오해했네요. 할머니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. 차 대접해야죠. 자요, 차. 임수 씨는 고마운 사람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나 보네요. 저희 동네엔 이 시간에 문영 카페가 없어서요.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 이러고 있다가 열의 설이라도 나면 책임질 겁니까? 아무도 없는데요. 조심해야죠. 스캔들 나면 곤란하거든요. 내가 멜로 전문 배우로. 언제부터요? 저게 뭐요? 자. 내 눈 봐요. 나 멜로 눈깔이란 소리 꽤나 듣는데. 네? 어! 마침 딱 지나가네. 봤죠? 광고주가 인정한 신선한 이미지. 지금 혹시 제 작품 하고 싶어서 어필하시는 건가요? 전혀요. 단지 팩트를 말해주는 것뿐입니다. 아직도 신선하고 멜로까지 되는 사람이라고요, 내가. 나 놓치면 그쪽만 손해라고. 아, 그래요? 아, 나 바로 알아봤나 보네. 괜히 스캔들 날 수 있으니까 스타일리스트인 척 해줘요. 네? 아니, 뭐, 스타일은 별로지만. 학생들! 부끄러워하지 말고 와요. 아, 뭐, 사진? 사인? 아저씨! 담배 좀 사다 주세요. 나 모르나? 뭐래? 뭐래? 아! 알겠다! 남은 돈은 아저씨 커피 사주세요. 수커피! 학생이 담배 무슨 담배야! 가! 어? 가 어서! 아씨 개짜증나. 아씨 가자. 아. 웃겨요? 네, 웃겨요. 붕든 건 처음 보네. 다 웃었어요? 네. 네, 앞감시 들어가실게요. 부탁해요. 여행입니다. 네.
설마 내가 뒤라도 밟았을까 봐요? 여기서 광고 촬영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됐어요. 기획서에 나온 관람차 장면이 생각나서 와봤는데 또 이렇게 만나네요? 내가 그 무당 돌팔이를 했잖아요. 이 정도 우연이면 하늘에서 엮어주는 수준 아닌가? 어차피 한 바퀴 다 돌 때까진 못 도망쳐요? 내가 그렇게 싫습니까? 영화, 그쪽이 제작에서 빠진다고 했다면서요? 네. 근데 저 회사 관뒀으니까. 왜요? 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. 무슨 상관이세요? 어디 아파요? 아니요. 그냥 조용히 있다 내리죠. 근데 정말 그렇게 끝나요? 뭐가요? 결말이요. 그 남잔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잊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? 네. 새드 엔딩이네. 해피엔딩이죠.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살렸잖아요. 대신 사랑을 잃었죠. 사랑을 잃은 여자는 행복합니까? 거봐, 새드엔딩이라니까. 결말은 마음에 안 드네요.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. 왜 오기를 부려요? 처음엔 오기였는데 지금은 진심.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, 이 영화. 왜 이렇게까지 이 영화가 하고 싶은 건데요? 더 좋은 기획사, 더 좋은 감독, 작가 작품 많이 들어올 텐데? 내가 요즘 좀 이상합니다. 그쪽이 쓴 기획서 읽고 나서 이상한 증상이 생겼어요. 갑자기 눈물이 나진 않나? 꿈도 없고요. 내가 겪은 일 같은 생생한 꿈. 그리고 여기도 분명 처음인데 낯설지가 않아요. 마치 언젠가 와본 것처럼. 선재야. 그래서 그런가? 다른 작품보다 유난히 더 끌리네요. 그럼 안 됩니까? 죽을 수도. 나랑 엮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도 할 생각이에요? 당신이랑 엮이려면 죽을 각오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까? 그렇다면요? 왜 말이 없어? 예뻐서. 너무 예뻐서 할 말을 잃었어. 이러다 우리 여기서 같이 죽는 거 아닌가? 그 순간 생각했다. 우리의 운명은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도는 이 관람차 같다고.